식용유가 폭발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열탕 화상입니다. 실제로 열탕 화상 중에서 식용유로 인한 화상의 빈도가 높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. 게다가 우리 주부님들 자주 하는 실수 중 하나, 요리하다 깜빡하고 이렇게 수다산맥경에 그래. 빠진 적 있으시죠? 진짜 위험해요. 그런데 그때 어머, 불이야! 갑작스런 불길에 놀라 물을 본 그 순간 화염은 더 붙잡을 수 없게 되고 말았는데요.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걸까요? 앞서 본 것처럼 식용유가 담긴 프라이팬에 불이 난 상황을 가정한 후 똑같이 물을 뿌리자마자 큰 불길이 치솟고맙니다. 급기야 천장까지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는데요.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걸까요? 기름에 물을 붓게 되면 수증기가 발생이 되고 수증기와 기름에서 발생된 유증기가 결합하여 화재가 급격하게 확대되게 됩니다. 이런 경우 방석을 사용해 효과적으로 불길을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. 방석을 다시 들어보니 정말 불이 꺼졌습니다. 같은 상황에서 냄비 뚜껑을 덮어보겠습니다. 냄비 뚜껑 역시 성공입니다. 맛있는 요리를 해주는 필수품 식용유.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.